좋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준호 씨의 애창곡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정답이 왔나 보네요. 정답이 왔나 알아보고 싶은데, 요 노래 평소에도 많이 부르시나요? 사실 적당히 부르는 편입니다. 아,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나 보네. 우리 준호 씨가 많이 부르는지.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안 왔고요. 정답은 바로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느 부분을 불러주실지. 마른 하늘을 달려. 자, 요 다음에 불러주실 부분. 쉽다 쉽다. 요건 워낙에 또 저희 또 유명하잖아요. 허각 씨가 또 불러줘서 많이 허각했었죠. 허각. 아, 아이고, 아이고. 허각. 예, 후각. 예. 자,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예, 여보세요. 예, 자, 가겠습니다. 5, 6, 7, 8. 마른 하늘을 달려. 자. 나 그대에게 안길 수만 있으면. 예. 야, 좋아하다. 예, 예, 어디 사는 누구세요? 아, 네, 저 경기 사는 정주리라고 합니다. 정주리 씨? 정주리 씨? 정주리 씨? 정주리 씨? 주리요? 아, 네. 예,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아, 저 밝혀야 되나요, 꼭? 아니요, 아니, 그럴 필요는 없는데 많이 네. 누님 팬이시군요. 아,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아, 예예예. 예, 예. 소리는 어리신데요? 예예, 예, 어리신데. 네. 이게 뭐, 아, 네. 굳이 안 아니, 이분 나이만 한번 물어보면 안 돼요? 나이. 뭐 네? 사회생활을 할 때 뭔가 불편할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 나이만 네. 나이만. 아, 이름이 워낙 독특하셔서. 나이. 그러니까 나이요? 아안 되는데. 아, 아니 내 노래 맞추라고. 아. 내 전부를. 그 노래 알아요? 알아요. 가겠다. 가지 몰라요. 가겠습니다. 자 시작. 내 전부를 거는 거야 모든 순간을 위해. 자. 넌 알잖니 우리 단의 연습이란 없음. 아! 하지만 제 생각에 이분 나이가 아마 28로 추정됩니다. 아, 아니 그거보다 어려요. 아 그보다 어려요? 예. 와 대박이다. 네. 제 나이 정도는 돼야 이 노래를 알거든요. 아 저 그 한 문제만 더 한 문제만 더. 자 저 지금 네. 한 문제만 태견 형 노래 태견 형 노래. 노래 모르시는 거 같지? 태견 형 거 노래 모르시는 나 오빠 오빠야 오빠야 오빠. 나이가 밝혀지고 나 있습니다. 나 오빠야 이거 20개예요. 자 인기 투표 가겠습니다. 어떤 멤버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아, 저 준호 오빠요. 준호 오빠! 준호 오빠! 준호 오빠라고 하고 준호 오빠. 21살입니다. 굉장히 어리신데요? 21살, 22살이네요. 학생은 아니시죠? 예, 학생인데 휴학생이에요. 그럼 대학생이야, 그리고? 야, 21살이네, 21살. 예, 안녕하세요. 정주리 씨, 2PM의 준호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오빠. CD 보내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해청 대박이요. 야, 감사합니다. 네. 야. 결국엔 나이를 알아냈네. 그러니까 아, 나이가 많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왜 밝히지 않으셨을까? 행복하다. 궁금하지만. 네. 자, 좋습니다. 이렇게 돼서 모든 분들의 애창곡을 함께 해봤고요. 결국엔 우리 태견 씨의 애창곡만 모르는 걸로. 슬프네요. 아, 예, 예. 아, 제가 노래를 못해서 못 알아들은 거죠. 그게 아니라 노래 가사가 좀 오래된 테이프 속에. 느낌이 조금 그렇습니다. 네. 아닙니다. 너무나 좋은 노래니까요. 사실 이 노래가 타이틀곡도 아니었어서. 예.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짜잔. 이렇게 해서 2PM과 노래방에서 놀기까지 진행해 봤습니다. 네. 네. 팬분들과 함께 해서 더 즐거운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 들고요. 그렇습니다. 자, 앞에서 개인 질문 못 받으셨던 분들 계시죠? 이렇게 보내드리면 언제 또 올지도 모르는데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할까요? 좀 강한 거 원하세요? 네네네. 강한 거 뭐냐? 신선한 거. 강한 거요? 네. 신선한. 신선한 거. 신선한 거요? 네, 뭐 여러 재미가 되는. 알겠습니다. 뭐 여자 좋아하고 뭐 이런 얘기 재미가 없어요. 이런 거 이제 재미 없고. 네. 6503번님, 준호 오빠. 네. 이거. 요즘 따라 왜 이리 야망이 사라졌어요? 괜찮다. 신선하죠? 신선하죠? 아니, 뭘 보고 야망이 사라졌다고 물어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뭘 보고 야망이 없어졌다는 거죠? 아직 신선한데, 야망은. 그리고 뒤에 이런 말씀을 붙이셨습니다. 오빠의 야망을 사랑해요. 어떤 야망이 있었나요? 글쎄요, 아무래도 데뷔 초 때는 굉장히 이것저것 열심히 정말 다 잘하고 싶었던 욕심이 그건 아니고요. 굉장히 욕심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런 걸 그러니까 뭐든지 잘해야 된다는 그런 욕심이 좀 컸던 것 같은데 예. 지금 물론 지금도 잘해야 된다는 욕심은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너무 욕심내지 않고 조금씩 여유롭게 이제 조금씩 대처해 나가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그게 그러지 않나 이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게 바로 좀 숙달이 됐다라고 해야 될까요? 가지고 갈 것만 가볍게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이겠죠. 예,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포장 잘했지? 고고싱. 예. 고등학교 후배거든요. 맞아요. 아, 고등학교 나왔죠. 예. 자, 찬성 씨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0849번님. 찬성 오빠는 왜 일렉트릭 시티의 파트가 없어요? 있어요. 되게 많아요.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데요. 어? 찬성이가. 네, 제가 좀 있어요. 네. 맨 앞에 불러보세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자, 7590번님. 찬성 오빠. 네. 오빤 왜 영화처럼에서 노래를 안 불러요? 아, 이게 방송에서. 예예. 어, 예. 예, 제가 그 영화처럼 이제 같이 첫 방을 돌면서 같이 다 했는데. 예예. 예. 제가 방송에서는 제가 투피엠 댄서였습니다. 마이크도 없고. 네. 주어진 네. 시간 때문에. 네, 주어진 시간 때문에 2절이 잘렸군요. 생략이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예. 아니 그래도 마이크라도 좀 들고 계시죠. 아, 춤추는 거 불편해가지고. 예. 찬성이가 거부했어요. 네. 네. 뭐 그래도 마이크라도 드는 게 어떠냐 했는데 네. 제가 아, 춤출 때 좀 불편해서. 네. 멋있다. 제가. 근데 춤이 엄청나게 힘든 춤도 아니거든요, 사실. 멋있다. 나 네. 난 항상 마이크라도 드는데. 아, 형도 멋있는 거요. 예, 예. 멋있습니다. 저 마이크 들고 춤 열심히 추어요. 예. 예. 죄송해요. 자, 이렇게 돼서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됐네요. 와. 아, 자, 이제 두십니다. 집에 들어가서 뭐 하세요, 이제? 궁금합니다. 아, 예, 네, 뭐, 사실, 소희 형 생일이었어요, 오늘. 아, 네. 아 맞아, 맞아. 맞아. 네. 아, 바로. 어제죠. 바로 네. 27일. 날. 소희 형? 소희 형. 소희, 소희, 안소희 씨. 안소희 형. 아, 아, 예, 예. 아, 예. 네. 소희 형이라고 그랬어. 예. 네. 소희 씨가 생일이셨군요. 네, 생일이셔서.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12시 아, 지나서 이제 끝났나요? 끝났어요. 끝났기 때문에. 아, 어제였군요. 예, 예. 그래서 예. 축하하려고 했었는데. 네네. 예, 너무 늦었네요. 아, 아쉽네요. 죄송합니다. 저희 스케줄을 하필 오늘 잡아가지고. 아, 아닙니다. 아니죠? 아니요. 예. 자, 마지막 질문까지 드렸고요. 사실 그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예예예예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고 가네요. 예예 이게 너무 꼭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신 거라서 오랜만이니까. 예 여러분들 대본에는 아마 질문이 없을 겁니다. 와 신선한데요? 예 조금은 이게 신선하기보다는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고. 네 아 걱정되네요. 어떤 분이 대답해 주실지부터 한번 정해볼까요 일단. 미리 정하나요? 제가 할게요. 오, 네, 우영이가 하는 건데. 우영씨가. 내 전부를 거는 거야. 그렇습니다. 우영씨가 해주실 대답. 사실, 많은 분들이 이게 질문을 받고 대답을 좀 못하고 가신 분들도 꽤 많은데, 여러분들 꼭. 잠깐만, 내가 고개 끄덕이고 있어. 해주셨습니다. 보통 이런 건 신성이 형 약해. 예? 약해만 들으면서 처음에 일부러 까먹었나 말이야. 과대포션. 걸렸어, 이씨! 여러분들 활동 계획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너무 이제 잘하라 얘네 날. 행정으로 이제 나왔으니까 네. 열심히 활동하고 그리고 올해에는 그래도 또 단독 콘서트를 할 욕심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또 할 예정이니까 그 예, 예. 자세한 상황이 나오면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네. 우선은 행정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한 곡 2PM 노래 들어야 되는데 오랜만에 어떤 노래 들을까요? 저는 기비TV 들었죠. 고맙습니다. 네. 그래도 멤버 한 명에게 좀 몰아주죠. 아, 저는요, 그냥 개인적으로, 예, 예. 여기 자리에 없는. 하수로 갈까요? 하수로 가는, 하수로 가는 것도 괜찮아요. 준수 형이 작곡한. 하수로 가. 멤버 이름도 안 말해. 예, 여기 자리에 없는. 자리 없는 하수로. 하수로. 준수 형이 하수로 가는 걸로. 그렇습니다. 우리 준수 씨가 작사, 작곡한 핫. 이 노래 어떤 내용인지 살짝 설명이라도. 사실 이 곡이, 예, 예. 저희 팬 여러분이 이제 하티스트를 위해서 쓰여진 곡이었는데, 준수 군이 이제 너무 뜨거운 마음을 이제 표현하고 싶어서, 이제 가사 수정과 함께, 여러분들께 이제 하시는 곡입니다. 예. 좋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 2PM 분들과 오늘 데이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I'm hot 항상 그녀들 앞에서 나는 뻔뻔 hey. 고개를 돌려 make a U-turn 딱 봐도 느껴지겠어 만점의 패션 감각은 어쩜 딱 내 스타일 딱 내 보다 못 내가 쭉쭉 뱀 내 눈빛이 내